예, 안녕하세요, 니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스프루키 개수교 찾는 방법과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루키 같은 경우에는 규격지수가 찾는 방법이 좀 복잡하고요. 국가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계 부품 중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부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물을 가셔가지고 무조건 이 스프루킷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루킷을 여러분들이 KS 규격에 맞게 설계하는 방법은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스프루킷 같은 경우 여러분 문제도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호칭 번호랑 이수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스프루킷은 자로 특성에서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KS 규격대로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프루킷 중에 자로 측정해서 하는 치수는 오로지 이것뿐이 없습니다. 요 중간에 볼트가 뚫린 구멍 지름 있죠. 이제 여기랑 그 다음 요 스프루킷 중간에 이제 플랜지랑 결합되는 이제 요 치수, 요 지름 치수랑요. 그 다음 이 볼트 구멍의 크기 이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스프루킷에 대한 KS 규격 치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현재 이 도면은 여러분 다반 도면입니다. 근데 국가시험에서는 여러분 이제 요거는 배치를 하질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쉽도록 제가 우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놨습니다. 국가시험에서 여러분 이 뷰는 배치를 하질 않습니다. 자, 우선 공단 KS 규격지 39번의 롤러체인 스프루키 규격에 보시면 호칭번호에 보시면 KS 규격지수가 있을 겁니다. 호칭번호는 뭐 25번, 35번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시험지에 주어진 호칭번호는 41번이기 때문에 41번에 대한 규격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호칭번호 41번에 이수가 22개다. 아, 여기에 KS 규격지에 보시면 피치 원지름과 박 가지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KS 규격지의 피치 원지름을 보시면 89.24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지름은 96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수는 자로 재는 게 아니라 100명 그러면 100명 전부 다 89.24나 바깥지름은 96이란 지름 치수가 나와야 됩니다. 저 96이란 지름 치수는 자로 쟀을 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89.24라는 지수는 자로 쟀을 때 절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두 개의 지름치수는 여러분들이 KS 규격지에 찾으신 다음에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프루키 도칭번호 41번에 대한 나머지 규격지수를 보시면 우선 못대기 폭 G값입니다. 이 G값은 얼마라 명시되어 있다? 1.6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값이 뭐다? 아, G값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수는 못대기 깊이 H값입니다. 얼마라 명시되어 있습니까? 6.4라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수는 이제 H값인 이제 6.4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못대기 반지름 RC값 있죠. 이 값은 얼마나 명시가 되었습니까? 13.5라고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름 값은 13.5로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이 지수는 규지에 보시면 이나비 T값이라고 있습니다. 종류에 보시면 단열, 2열, 3열, 4열 이상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가시험에서는 당연히 단열만 나오기 때문에 단열 지수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칭번호 41번에 대한 이나비 T값은 얼마다? 5.8이기 때문에 요 지수는 여러분들이 5.8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둥글기 RF값이라고 있는데 저 지수는 이제 국가시험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시험에서는 스프루킷이 1단만 나와요. 2단은 절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물을 가시면 이 스프루킷 여러분 2단짜리도 있고 3단짜리도 있고 아주 종류가 많을 거예요. 자, 이건 저희 포트폴리오 정규 강좌 이제 엔진 설계 예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스프루킷이 2단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물 가시면 당연히 2단도 있고 4단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라운드 값 있죠. 저기 여러분 RF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스프루킷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찾아봐도 아주 손쉽게 볼 수 있는 부품 중에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제일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러면 자전거 있죠. 근데 자전거가 좀 좋은 것들은 이제 자전거 단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전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프루킷이 양쪽에 달려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체인과 스프루킷이 이런 식으로 물리면서 여러분들이 발로 밟으면 이제 이 기어가 구동이 되면서 자전거가 앞으로 가죠. 그래서 그 자전거에 보시면 단수가 높은 것들은 이런 스프루킷이 무려 한 7개 정도 이 정도로 많을 겁니다. 국가시험에서는 1단짜리 스프루킷뿐이 안 그리지만 여러분들이 실물을 가셔가지고 당연히 여러 가지 단수의 스프루킷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끝에 보시면 적용 룰러 체인이라고 있죠. 저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피치 값이랑 룰러 바깥지름 D1 값입니다.
그래서 호칭 41번에 대한 피치값이 얼마냐면 12.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2.7이라는 반지름 지수를 여기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룰러 바깥 지름 이제 D1 값은 얼마나 됐습니까? 7.77이라고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그란 원에 대한 지수를 얼마나 넣어준다? 7.77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루키 KS 규격 적용 방법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시험에서는 호칭 번호가 뭐 41번이 나올지 뭐 35번이 나올지 40번이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규격 적용 방법을 알았으니까 호칭 번호나 이수가 다른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에 맞는 KS 규격 지수를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프루키 KS 규격 찾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